안녕 여러분! 오늘의 시리얼은 이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는 유기농 시리얼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여기 안에 건강한 땅에서 자란 7가지의 유기농 통곡물을 튀기지 않고 구워가지고 만든 시리얼이래요. 이 안에는 흑미, 녹토미, 현미, 찰보리쌀, 쥐눈이콩, 백택, 찹쌀현미가 들어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걸 먹을 때 여기 막 고구마랑 호박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길래 그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 분말이 있긴 하구나. 코코아랑 자색고구마, 단호박 분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먹어봅시다. 그리고 이거 시리얼 그릇 너무 귀엽죠? 오늘은 유기농 제품인 만큼 우유가 아니라 아몬드 브리즈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흰우유 못 먹거든요. 와, 근데 이게 좀 유기농이라 그런지 가격이 좀 사악해요. 양은 적은데 가격이 좀 비쌌어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귀엽죠? 먹읍시다. 자, 쉐끼 쉐끼 섞어줍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 금방 눅눅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얘네들이 모양이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모양이었어서 그런지 이렇게 납작한 시리얼들보다 금방 눅눅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완전 바삭바삭해. 그리고 요 까만 애들 있죠? 이 코코아 분말 있는 애들 먹으면은 진짜 코코아 맛이 나고 엄청 달진 않거든요? 근데 아, 코코아구나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 노란 애들 달 모양, 얘네가 단호박.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끝에 단호박 맛이 확 올라와요. 진짜! 얘가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는 좀 약하다. 좀 약해요.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식감파거든요. 맛도 맛인데 식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리얼도 바삭바삭한 시리얼 좋아하는데 저처럼 바삭한 시리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좋아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유기농이라서 약간 밍밍해요. 맛도 약간 밍밍하고 이 코코아는 코코아끼리, 단호박은 단호박끼리, 고구마는 고구마끼리 이렇게 따로 내가 찾아서 먹는 게 걔네들끼리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조화롭지 못한 것 같아. 단호박끼리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 노란 색깔 단호박이 진짜 제일 맛있어요. 얘만 모여있는 시리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 그리고 원재를 보면은 현미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설탕이네. 와, 현미 다음으로 설탕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와, 진짜 곡물로만 이루어졌어요. 곡물이랑 설탕. 근데 설탕 있어야지. 아, 내가 아니라 왜 아몬드 브리즈를 초점을 잡고 있었던 거야?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달달한 시리얼들 많이 있잖아요. 뭐 첵스 초코나 뭐 아니면 코코볼.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이게 완전 밍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코코아가 코코아 향이 꽤 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묻혀. 이 코코아가 너무 세가지고 이 단호박이랑 자색 고구마 맛이 잘 안 나요. 코코아가 그리고 코코아가 좀 맛있는 코코아가 아니라 그 카카오 80 되는 초콜릿 그런 느낌? 확실히 눅눅해지는 건 진짜 느리네요. 아직도 바삭해요. 오늘은 이렇게 유기농. 네, 이번 시간에 유기농 시리얼 해와 달과 별 리뷰해봤고요. 다음에 다른 유기농 시리얼도 가지고 와볼게요. 안녕!